2015학년도 가톨릭대학교 큰 변화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의과대학이 학부로 내려옵니다. 기존에는 2009학년도부터 전문대학원으로만 있다가 2015학년도부터 시작해서 65명을 학부에서 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공적성 우수자 전형이 폐지되고 그 대신 학생부 우수자 전형, 다른 말로 학생부 교과 중심 전형으로 357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군인데 의과대학과 간호학과는 나아군, 인문사회계열은 가군, 그 외에 기타 자연 및 공학계열은 다군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정시모집인데요. 정시모집 일반 전형에서 학생부를 썩지 않고 수능 100%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가톨릭대학교의 인재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 정진석 추기경님, 그다음 염수정 추기경님 등 서울대교구의 추기경님이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가톨릭대학교는 사제 혹은 신부만 키우는 학교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오해고요. 또 신자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다. 역시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픈되어 있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명실상부한 종합대학교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이 있습니다. 1단계에서 100% 서류로만 뽑고요. 이 4배수 내지 5배수를 2단계 면접에 초빙을 합니다. 1단계 성적이 80%고 20%가 이제 면접 비율이 되는데 교과 지식은 묻지 않고 서류 내용의 진실성과 인성을 간단히 보는 그런 5분 동안의 시간이 바로 면접이 되겠습니다. 서류는 사실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대표적인 경우가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인데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의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둘밖에 없습니다. 학생부는 자동으로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제공받기 때문에 제출할 필요가 아마 없고요. 두 번째 서류가 이제 자기소개서인데 이 자기소개서라는 것도 대교협이 정한 공통 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뭐 별도의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기소개서에는 자기 생각을 또는 자기 경험을 공통 양식에 따라 그대로 기술하면 됩니다. 입학사정관 선생님이 그 수험생 한 사람의 학생부, 괄호 열고 교과 비교과 더하기 자기소개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되 저희 학교의 특성상 인성적 분야에 더 포인트를 맞추기 때문에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 더 강화 또는 셀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 논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교육 정상화의 취지에 따라서 저희 학교 논술은 철저히 교과서 범위 내에서 혹은 EBS 교재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난 출제는 되지 않고요. 또 이를 체크하기 위해서 현직 교사 선생님들이 출제 과정에 같이 참여를 하십니다. 인문사회 계열 경우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드립니다. 2시간. 그리고 문항은 3문항이고요. 고난도 문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인문사회 계열 경우 간단한 지문 1~2개 내지 3개를 주고 각 지문의 요점 또는 각 지문의 포인트를 잡아내는 그런 독해력 위주로 출제를 하게 되거나 혹은 두 지문 사이의 연관관계를 포인트로 잡아내는 역시 독해력을 위주로 하는 그런 문항을 출제하게 됩니다. 수능 어느 영역에서 비문학 지문에 관한 문항 예컨대 윗글의 대의는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이 나가고 거기에 이제 5개 선택지가 있는데 학생들은 5개 선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저희 학교 논술은 그런 선택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지를 학생들이 한 문장 내지는 두 문장으로 써보는 그런 테스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인문사회 계열 논술의 특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부담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이공계열 논술도 그 인문사회계열 그 논술과 유사하게 공교육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객관식으로 그 뽑는 것을 서술하는 간단하게 서술하는 형태의 문항이 역시 이공계열 논술 문항이 되겠습니다. 상담 심리학 및 임상 심리학이 되겠고 교육부의 그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심리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지역사회 심리사업단의 학부생도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현장 중심의 어떤 실무 교육을 받아서 지역사회의 그 어떤 심리 상담 서비스라는 전문가로 양성될 수 있는 그런 학과가 바로 심리학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학과입니다. 화학과 역시 심리학과처럼 이번에 교육부 특성화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포인트는 소재 화학입니다. 다양한 화학 소재를 개발하는 일이 필요한데 저희 화학과가 그런 일을 이제 담당할 수 있고 여러 기업들에 문제없이 취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융복합 전공 및 트랙입니다. 융복합 전공 및 트랙이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학과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두 학과 간 또는 두 전공 간의 복합적으로 교과 과정을 운영하는 게 융복합 전공 및 트랙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금융공학 융복합, 스토리텔링 융복합, 그 다음에 문화예술 경영 전문가 융복합 전공이 있습니다. 융복합 전공을 졸업하게 되면 관련 분야에 손쉽게 취업이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물론 융복합은 모든 학생이 해야 되는 그런 필수는 아니고요. 원하는 학생이 하면 됩니다. 현역 고3 학생의 경우는 수시 기회를 날리지 말고 그게 논술이든 또는 학생부 종합이든 또는 세 번째로 학생부 교과든 자신의 장점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패턴 하나 이상을 잡아서 수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